오늘의 수급팩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님과 오늘의 수급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주말부터 긴장감이 있었는데 좀 역시나가 아니었나라는 마음으로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두 분도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잡아주셨네요. 우선 팀장님과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긴장감 가득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불가항적인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네, 뭐 즐기라고 말씀드릴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악재로 인해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공략하고자 하는 섹터가 변동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중에서도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과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 좀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좀 나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가항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뉴스가 터졌을 때 뭐 유가나 가스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 회복에 따라서 맞물려서 유가나 이런 원자재가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강하게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근데 좀 매매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유가 상승이나 가스가 상승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순매수를 넣어주면서 좀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매매 관점을 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영악하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런 뉴스와 수급과 종목을 다루는 게 오후라서 다행이라고 판단돼요. 오전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좀 권해드리기 어렵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오후장이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가능하고요.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은 그렇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우리가 이런 평가라는 건 좀 그래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통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 역시도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과거 걸어왔던 그 길을 본다고 한다면 그 두 나라는 조금 과다한 출혈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에다 강한 매수세를 넣어주면은 이거 외국인과 기관이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장 직후에는 우리가 좀 예상하지 않았던 뉴스가 나오면서 뭐 갭상승하면서 개인 투자분들 달려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지만 오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도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더 확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렵겠지만 그 두 나라의 성향을 봤을 때는 확전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매매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어지러운 방향성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좀 지켜봐야 된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러한 상황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는 없지만 잘 공략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특히나 지금 오후장에 그래도 오전장보다 분위기가 나아지면서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 수급이 좀 특징 있게 굴러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역시나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또 잘 공략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이 좀 보이는 멘트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상황? 일단 뭐 지금 상황은 네. 전 단기적인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이 뭐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까지 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서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또 전쟁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까지 또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우리 코스피에 강력하게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속적으로 전기전자 쪽에 4조 8천억 원이나 지난 3월 26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 4조 8천억 원이나 전기전자 쪽에 유입이 되었고, 또 운수장비 쪽에 5,200억 원이나 유입이 됐고, 특히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운수장비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뭐 반도체 쪽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겠지만 빠르게 시장이
살아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또 지금과 같이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운수장비 쪽은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시장의 약세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저점 매수로 이번 주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로 가신다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선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코스닥도 120선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장중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급까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 대표님께서는 지금 겪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단기적인 측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전략과 공격할 종목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함께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을 오후장에서 공략해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종목 공개에 앞서서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특징 있는 수급적으로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담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 쪽,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 관련 기업들을 크게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SKC, 다섯 번째로는 CJ제일제 당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와는 약간의 좀 차이가 보이는 게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크게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네 번째로는 LS일렉트릭입니다. 모두 지난주에 강력한 흐름을 나타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오늘 외국인들은 이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것이냐라는 기대감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네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다섯 번째로는 제주 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크게 올랐던 급등락이 좀 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온칩스,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청당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현재 매수와 매도 이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사실 외국인과 기관은 완전히 엇갈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기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똑같이 매수하고 있지만요. 두 번째로는 LS일렉트릭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LG생활건강 이름 올려주고 있습니다. DI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전력을 코스피 안에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금융주일 텐데 KB금융, 하나금융지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기관은 완전히 다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S-OIL에 대해서 차익실현 물량 현재 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재룡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모두 다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IT, 세 번째로는 ISC, 그리고 네 번째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 기관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ST팜 코스닥 안에서 다섯 번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신한제 12호 스펙주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익 IPS, 그리고 세 번째로는 S바이오메딕스, 네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비올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세히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 좀 다른 전략으로 좀 다른 종목의 매수세,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 있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 상황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두 분이 꼽아주신 특징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장님께서는 대성에너지, 태웅로직스 잡아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서원과 에코바이오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 오늘 특징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확인이 됩니다. 오늘 좀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히 유가나 가스 관련 네. 종목들을 제가 뭐 3개월, 6개월 네.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하루 이틀, 3일 정도만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호흡으로, 네.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과 한다면 뭐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GSE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겠지만 해당 종목들은 시세가 이미 분출이 되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평화협정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다행인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전장 에는 대부분 매도세를 하더라도 오후장에는 확실히 기술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일간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기간주를 거치고 올라오는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기간주를 마치고 이제 막 2주 정도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이런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기엔 조금 시절이 맞지 않지 보통 이제 여름이 지나고서 한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연가스 중에서는 GSE가 가장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대성산업과 대성에너지가 그 뒤를 쫓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가스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저 PBR입니다. 0.79인데 뭐 주주환원 정책을 내딛기보다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그 낙수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2.72%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 인사이트가 틀렸을 때 손절 못하신 분들은 저 PBR 관련 종목이다.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2.7% 준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은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을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과 종가 사이에 분할 매수한 다음에 손절가랑 목표가랑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내외로 잡으신 다음에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나 유가, 가스 움직임 보고서 오전장에 대응을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대성에너지 잡아주셨는데 무엇보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에너지 관련주인 만큼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가져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슈 계속 확인해 보시다가 내일 오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금 오후장에서 좀 살펴보기 좋은 타이밍인 만큼 좀 함께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을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수급 상황이 좋게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좋게 들어오네요. 이 종목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뭐 서원 같은 경우에는 네. 개별적인 수급, 즉 테마적인 수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앞선 코너에서 이 구리 관련주, 2구 산업이 언급이 됐었죠. 이 서원도 마찬가지로 구리 관련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전반의 필수 기초 소재인 동학금계, 인코트, 그리고 빌레트를 생산을 해내고 있고 이 동학금 제품 생산을 하면서 이 동 소재류 비철금속 제조업체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황동 인코트와 그리고 청동 인코트는 국내 유일하게 KS 마크 업체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구 산업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2구 산업이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뒤늦게 후발주로 상승력이 여러 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2구 산업이 이미 많이 올라가서 좀 따라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만약
만약에 있다면 이 서원 같은 경우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뒤늦게 후발주로 강력한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정도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서서 한번 이제 이야기해 드렸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 조치로 이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 4월 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최고가를 오늘 터치를 하면서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시초에 오늘 선물 기준으로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는데 지금도 5%대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 주가 이번 주도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것 같고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 1,300원대까지 지금 가격부터 1,3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1,300원이 이탈된다면 손절 관점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580원 이상 단기적인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서원을 잡아주셨는데 테마성이 좀 강력한 종목인 만큼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또 잡아주셨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용로직스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오후장에서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유가랑 가스가 강세를 보인 다음에 피로도를 보였을 때는 그 뒤 어떤 섹터가 갈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본다고 한다면 뭐 해상 운송 쪽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뭐 펜오션이나 HMM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수급 피기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태용로직스를 소개를 드리지만 동방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방이랑 태용로직스를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둘이 비슷하면서 닮았습니다. 하지만 동방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은 태용로직스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굵은 맥은 이제 육상 운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GLS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해상 화물 운송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상 화물 운송 매출 비중만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상 화물 운송 관련해서 당의 매출 비중은 HMM이랑 펜오션이지만 해당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무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해상 화물 운송 업무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로 퍼진다고 한다면 태용로직스가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4년 연간 실적 기준했을 때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주총회 입장에서도 물류사업 다각화 기반으로 했을 때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주총회 전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포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제 그냥 사견입니다. 좀 심각화됐을 때 유가랑 가스가 오르면 이 원유랑 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운송 비용이 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들을 때까지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BDI 건화물 운임지수를 봤을 때 특별하게 오른 모습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제가 전쟁론자로 찍힐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전 평화론자입니다.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저는 평화를 했으면 좋겠다, 악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는데 자꾸 터지다 보니까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심화가 돼서는 안 되지만 심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근데 유가랑 가스가 천년만년 오를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뒤에는 당연히 해상화물 운이 이제 해상화물 운송 좀 불협화음에 따른 좀 운송 원가 상승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 수혜주는 좀 태용로직스가 좀 테마 관점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수급 동에 보더라도 가속사고는 외인 순매도 찍혔지만 단기 매매 관점을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거래 대금과 기술적 위치만 있으면 됩니다. 거래 대금 실려 있고요. 60일선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성에너지랑 마찬가지로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랑 목표가 짧게 잡고 2에서 3거래일 정도만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로 운송 관련주인 태용로직스 잡아주셨습니다. 실적도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인데 또 평화롭게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도 유가나 가스가 상승하게 되면 수혜주가 될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에코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역시나 또 수급도 그렇고 오늘 흐름도 좋은데 이 종목 어떻게 오늘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국제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섹터가 후발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메릭가스, 바이오가스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ESG 전문기업입니다. 에코체인에서 업사이클링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으며 메릿지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 및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이 바이오가스를 기반한 에너지, 전기가스 수소 사업과 환경 플랜트 사업 및 이 바이오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메릿가스를 활용한 상암동 수소 스테이션을 준공을 하였고 운영 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 관련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하나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날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지난 1월에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됐을 때 상한가를 기록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이 관련 이슈가 충분히 부각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6,07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5,9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900원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손절,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6,900원 이상에서 단기 매도 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 에코바이오 역시나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